안녕하세요. 모빌리티 인문학연구원 인문교양센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좌로 공간읽기 인간 도시 건축이란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정은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욕망과 소비의 공간 백화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서는 계층성의 모빌리티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욕망의 노예를 길러내는 건축으로서 우리가 백화점을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백화점의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우편하면 이렇게 백화점 소식지가 오기도 하고요. 세일 전단지라든지 할인 쿠폰 또 상품 쿠폰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오늘까지만 이번 주까지만 이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을 현혹이 되어서 이것저것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쇼핑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 사회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백화점의 탄생까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리트 퍼니처라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부르봉 왕조가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후 나폴레옹이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게 되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폴레옹 3세가 집권하게 되면서 제2제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부르봉 왕조보다 더한 절대 권력을 행사하자 파리 시내는 폭동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도심에 대한 소요와 폭동을 잠재우는 방법 중 하나로 도심 재개발을 실시하게 되고요. 겉으로는 시민을 위함이지만 실상은 폭동의 장소 자체를 아예 없애려는 것이었습니다. 1857년부터 파리시였던 오스망 남작에 의해서 대대적인 도심 재개발이 실시가 됩니다. 그 일환으로 파리에는 에뚜알 광장, 별이란 뜻이거든요. 에뚜알이. 그래서 에뚜알 광장이 건설이 되는데요. 19세기 산물로 알려져 있죠. 중앙의 개선문을 중심으로 12개의 도로가 별 모양으로, 방사선 모양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작은 도로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기도 하죠. 이것은 파리 인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국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파놉티콘의 도시적인 스케일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비스타, 파리 시내 신개선문과 구개선문을 연결하는 대로를 뚫어서 탁 트인 시야를 연출하게 되는데요. 일명 통건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폭동은 바리게이트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도가 아닌 도로의 폭을 넓게 만들게 되는데요. 현재의 그 개선문 광장과 12개의 대로는 비스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더욱더 기념비적으로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개선문 광장에 서서 주위를 둘러다보면 12개 도로를 포함한 시내의 모든 동태가 한눈에 파악이 돼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쉽게 눈에 띄어서 빠르게 달려가 진압할 수 있도록 도시를 계획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사진들은 제가 촬영한 비스타의 사진들입니다. 비스타의 모습들이고요. 가장 유명한 비스타이죠. 가장 대표적인 비스타가 바로 샹젤리제 거리이기도 합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린 것이고요. 앞에 보면 워낙에 샹젤리제 거리는 대표적인 비스타이기도 하지만 명품 쇼핑 거리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쇼핑 문화가 잘 발달되어져 있는 프랑스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갤러리아 파사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파리 중심의 12개의 도로 구조에서 대로와 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스타와 이 비스타를 연결하는 작은 도로나 건물과 건물 사이의 통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갤러리 파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규모가 큰 것을 갤러리, 작은 것을 파사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12개의 비스타 사이를 연결하는 것들을 갤러리, 갤러리를 연결하는 것을 파사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파사주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형식을 띄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림을 보시면 아까 비스타와는 되게 다르죠. 왼편에 있는 게 갤러리의 모습인데요. 비스타와는 다르게 좁은 골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스타와 비스타를 연결하는 조그마한 골목들. 오른편에 있는 것은 왼편에 있는 것은 이제 파사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바로 갤러리 안을도 갤러리와 갤러리를 연결해 주는 것을 파사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사주 같은 경우는 보통 아케이드 형식을 띄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갤러리와 파사주에 철골로 지붕틀을 설치하고요. 유리로 천장을 덮은 것을 우리가 아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파리에서의 아케이드라고 하는 것은 건물 사이의 좁은 통로에 유리를 덮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케이드의 기원은 고대 로마 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요. 프랑스가 처음은 아닙니다. 로마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곳일수록 유난히 아케이드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9세기 파리 역시 그러했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파리 시내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로마 제국의 도시 양식을 상당수 차용해서 시내 곳곳에 아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사진은 아케이드 형식의 파사주 모습이고요. 역시 아케이드 형식의 갤러리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아케이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스트리트 퍼니처 혹은 얼반 퍼니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시민에게 제공되는 도시 기반 시설을 우리가 스트리트 퍼니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방금 봤던 아케이드라든지 또 가로수, 가로등, 벤치, 파고라, 쌈지공원 같은 것들은 바로 우리가 스트리트 퍼니처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시민 복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혹은 독재자가 자신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즐겨 취하는 제스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권력의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좀 재료에 주목을 해볼까요? 근대 건축의 3대 재료로는 우리가 철, 유리, 콘크리트를 들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유리 같은 경우는 곧 국력을 뜻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 시절부터 건축 재료로 사용이 되었었지만 값이 비싸서 그 당시에는 일반화되지는 못했었다라고 합니다. 중세에 들어와서 유리가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크기, 강도, 투명도, 평활도가 모두 떨어져가지고 손바닥만한 크기에 착색을 해서 모자이크 형식으로 벽면에 붙인 스테인드 글라스 형태로 성당이 장식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 당시에는 성당이 좀 파워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다가 17세기에 들어와서야 크고 투명한 판유리 제조가 가능했는데요.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거울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발달한 유리 제조 기술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방 전체를 온통 유리로 꾸몄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프랑스의 기술과 국력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나폴레옹 3세가 시내 모든 갤러리와 파사주를 유리 지붕으로 덮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 시내 곳곳에 권력의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파리 최초 아케이드에는 팔레 루알에 있는 설치된 갤러리 드 보호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 파사주 조프로와 갈레르 노르레앙 같은 아케이드가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게 팔레 루알에 있는 갤러리 드 보호의 모습이고요. 역시 팔레 루알, 현재 팔레 루알 모습이고. 그다음에 파사주 조프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케이드 주변에는 마가쟁드 누보떼라고 하는 새로운 상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마가쟁드 누보떼들이 입주가 돼서 독특한 풍경을 성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상점 혹은 새로운 물건을 파는 상점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한 상점인데요. 공장의 등장으로 판매와 생산이 분리가 되었고요. 그중에서 판매만을 전담하는 상점이 생기게 되면서 취급 품목이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상인 위주의 물품 판매가 아닌 소비자 위주의 물품 판매로 전환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는데요. 앞에 보면은 마가쟁드 누보떼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명화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세시대 상점 같은 경우는 생산과 판매가 분리되지 않은 워크숍 형태였어요. 말 그대로 장인의 작업장이자 판매장이었던 것이죠. 직접 만드는 한두 가지 품목만을 그런 취급했던 곳입니다. 그 단골과 예약제로 이루어졌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인 위주의 그런 물품 판매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디스킨트의 그 향수라는 작품을 보면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루누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향수를 제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중세시대 상점을 뜻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새로운 상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판매와 생산이 분리가 된 판매 중심의 마가쟁드 누보떼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취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장갑, 모자, 양산, 구두 같은 사치품들을 이제 취급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뭐예요? 걸을 때 당장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 마가쟁드 누보떼 같은 경우는 소비자 위주의 물품 판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또한 산업혁명 이후에 물건의 생산은 소비량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고요. 이 때문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가 필요해졌습니다. 바로 아케이드가 이제 설치가 됐는데요. 당시에 파리 사람들은 시내 아케이드를 산책하면서 이 마가쟁드 누보떼에 전시된 사치품들을 구경했고요. 구두와 모자, 양산 등이 낡지도 않았지만 유행이 뒤떨어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새 것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케이드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자극하는 기재가 되었고요. 특히 눈이나 비가 오는 날, 바람 부는 날이나 또 추운 겨울처럼 날씨가 좋지 못한 날들에도 아케이드에서의 쇼핑은 상당히 유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손이 자유로울 수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이 마가쟁드 누보떼는 파리 시민들의 일상적인 산책을 구매 동선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파리에서 산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산책은 특정 계층 내에서 친목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인맥과 혼맥 확보, 또 정보 교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상류층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성당에 나가 예배를 드린 후 샹들리제 거리를 천천히 산책하면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한 주말 여가 행태였다고 알려져 있죠. 이후에 이런 것들이 중산층으로 그 산책의 의미가 확대가 되면서 도보 산책과 마차 산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생활 양식의 어떤 차이를 낳게 되는데요. 특히 중산층 남성들은 그래서 마차를 갖고 싶어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참고적인 얘기인데요. 모파상의 그 마차라고 한 작품이 있는데 이 마차는 저녁 마차 소유를 열망하는 하위 중산층 남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도 하죠. 여튼 이런 파리 산책의 의미가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결국 1780년대 말 빨레 로얄의 아케이드에는요. 양산, 모자, 장갑, 손수건, 향수 등과 같이 이런 패션과 관련 있는 각 업종의 마가쟁 등 누보떼들이 모여있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빨레 로얄은 당장 살 필요를 느끼지 않는 손님마저도 가게를 기웃기웃 거리다가 산책을 하다가 결국 지르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1830년대 파리 전체가 아케이드로 덮이게 되면서 마가쟁 등 누보떼도 증가하게 되었고요. 이에 새로운 소비 형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디드로 효과에 착안을 해서 여러 개의 마가랭드 누보떼를 한 건물에 집적시킨 것이 바로 백화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화점이 탄생한 것이죠. 참고로 이 디드로 효과란 무엇이냐? 18세기 프랑스의 괴몽 사상가 드니 디드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그가 젊은 친구로부터 멋들어진 진홍색 가운 하나를 선물 받게 됩니다. 서재에 모셔두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각나게 됩니다. 그 가운이 놓인 서재가 너무 낡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드로는 멀쩡한 서재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새 것으로 교체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에 어울리는 것으로. 그래서 책상, 의자, 책장, 시계, 양탄자, 심지어 벽걸이 장식까지 가운과 격이 맞는 고급품으로 바꾸다 보니까 어느덧 가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뭘까요? 이처럼 새로운 물건을 갖게 되면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건도 그것과 어울리는 것으로 원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디드로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케팅적으로는 한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그것을 둘러싼 다른 제품의 연속적 업그레이드를 촉발하는 그런 상향 효과를 설명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1850년에 최초로 백화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르봉 마르시에 또 브랭땅 백화점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 당시에 특히나 봉마르시라는 말 자체는 저렴한 가격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상류층이 아닌 상류층을 모방하고 싶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시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브랭땅은 봄이라는 말입니다. 봄이 되면 쇼핑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랭땅 백화점 사진을 제가 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안에 역시나 명품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의 명가 파리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브랭땅 백화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마저도 이렇게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화장실이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전시관과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을 나서는 순간 소비계층의 차별화가 딱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을 분리해놓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짐작을 해주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백화점 구조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적인 의미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파리 산책의 동선을 연결시킨 것이 백화점이기 때문에 건축 구성에 있어서도요. 보행 동선을 길게 만듭니다. 즉 미로와 같은 구성에 고객은 계속 백화점 안을 빙빙빙빙 돌면서 산책하면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물건들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 백화점은 항상 현실과 유리된 환상적 공간을 연출해 놓고 있습니다. 소비를 조장하는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죠. 또 스펙타클한 광경, 볼거리 이런 것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은 항상 성실히 이루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백화점은 창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창문이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창문을 달지 않습니다. 시계점을 제외한 실내에는 되도록이면 시계를 두지 않습니다. 왜? 시간의 경과를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시간을 잃은 쇼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백화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네 번째로 실내를 배회하다가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말라도 외부로 나갈 필요가 없도록 실내에 음식점을 둔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결국 이렇게 백화점 이런 구조들은 계획된 충동 구매를 갖습니다.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설계를 해놓고 있는 것이죠. 소비 계층의 어떤 차별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백화점의 카탈로그를 보면은 상류층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타납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잡지를 보면은 상류층들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보여주곤 하는데 이것은 결국 중상층들에게 상층 모방 효과를 불러일으키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류층의 라이프스타일을 모방하고자 하는 중산층들에게 백화점 카탈로그는 굉장히 중요한 훌륭한 지침서가 되어주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상류 라이프스타일 교육은 문화센터라고 하는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도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앞에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답고 쾌적하고 이런 분위기는 뭐예요? 쇼핑을 유도하게 되는 그런 경관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디스플레이가 아름답게 펼쳐짐으로 인해서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는 일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쇼핑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를 좀 유도해주고 있기도 하죠.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내부적인 구성입니다. 1층에는 화장품과 보석, 2층에는 여성복, 3층에 여성 캐주얼, 4층에는 남성복, 5층에는 아동복과 스포츠용품, 6층에는 생활 가전제품, 7층에는 가구와 카펫, 이불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어요. 어느 백화점이나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평당 매출 이익에 따른 순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고 로열층의 1층에는 가장 부피가 작고 비싼 보석과 시계가 자리 잡고 있고요. 7층에는 가장 덩치가 큰 가구, 이불, 카펫 등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1층에 손수건이나 양말, 모자, 스타킹, 스카프, 장갑 등을 이렇게 고가가 아닌 일용 잡화를 팔고 있는 이유도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예, 백화점의 전신인 마가젠드 누보떼에서 취급하던 원조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 외층에는 또 문화센터와 식당을 두고 있죠. 그래서 교육을 받거나 쇼핑 마지막에 식사를 하고 다시 내려올 때 윈도우 쇼핑을 하다가 또 충동 구매를 하도록 만드는 샤워 효과,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또 물줄기처럼 분수 효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쇼핑을 또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백화점 전신인 마가젠드 누보떼를 통해서 상류층의 어떤 쇼핑은 백화점을 통해 중산층도 쇼핑 문화를 고급스럽게 향유할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전파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 확산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이번 장의 포인트였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죠? 이상으로 저희 공간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